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홍준표 의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거에 경남지사로 근무할 당시에 진주의료원, 상당히 많은 그런 재원을 낭비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쇄 결정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그 소신 있고 이 추진력이 강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근래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후한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15개월 만에 이제 복당이 결정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의 SNS를 방문하니까 복당에 점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유력한 그런 대선 야당 후보로서 그의 소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도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시간 정도 전에 발표된 홍준표 의원의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복당 결정으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국민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이번 귀가는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70년은 위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성취와 긍정의 역사는 도도한 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서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우고 싶은 시절을 끝내고 성취와 긍정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문헌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의 불통과 내로남불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이념에 골착된 경제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은 실험 대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민주화를 보충으로 하여 번영과 성장의 수리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일하는 서민복지를 튼튼히 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늘려서 계층 갈등과 세대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한미일 전통적인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핵에 대응하고 무장 변화를 근간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나서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70년이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강국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저 역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서 정권 교체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런 삼합의 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전에 없던 새로움이 당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와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재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6월 24일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준표. 이 홍준표 의원의 SNS를 방문해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는 이제 많은 글을 써본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참 잘 씁니다. 뭐 아주
유리하고 화려한 문체를 쓰지 않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의도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잘 담아서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대국민에게 발신하는 그런 능력을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SNS라는 것은 대단히 유력한 또 유용한 또 효율적인 그런 대국민 직접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수단을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잘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 아주 확연하게 나누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의원에 대한 호불호란 부분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강점이자 장점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진주의료원은 어떤 형식으로 간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단체나 그런 기관을 지사로서는 지도자로서는 그걸 폐쇄하는 것은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 저는 저 양반이 앞으로 정치할 의지가 없나 정치할 계획이 없나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은 항상 묻히고 과가 부각되는 거지만 홍준표 의원 이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인 공적기관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강단과 추진력을 갖춘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선 복당에 점한 그런 정권교체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글도 아주 참 잘 정리된 그러니까 육성으로 많이를 국민들에게 읽거나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복당이 되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길을 잡아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당 유력 대권 후보로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 그것을 기하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